화려한 뭐 스킬이 들어있다고는 그렇진 않은데 좀 잔잔하고 고음도 없고 그냥 딱 감성과 어떤 고백 듯한 그런 연기로 가는 담담한 곡이거든요. 그래서 제가 좋은 날 뭐 너랑 나 이런 하루 끝 잔소리 이런 곡을 하면서 가지고 있던 좀 밝고 명랑한 캐릭터를 이제는 다음 챕터로 넘어왔다. 전혀 다른 느낌으로 그런 곡이라고 생각해요. 개인적으로 반편지는 진짜 제가 100번 넘게 들은 것 같아요. 너무 좋아가지고. 몇 년 됐는데 100번 너무 적게 들은 것 같아요. 150번. 저 좋은 날만 하루 만에 100번 들었습니다. 근데 진짜 항상 술 한잔 하면 이 노래가 생각나요. 항상 진짜 자주 들어요. 제목이 예뻐. 반편지. 반편지, 그치? 가사도 너무 좋아. 제가 실제로 밤에 쓴 가사기도 하고요. 밤에 제가 불면증이 있어서 잠을 못 자고 있을 때 아 근데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, 내가 그 사람한테 줄 수 있는 가장 큰 고백이 뭘까라고 생각하니까 넌 잘 자인 거예요. 이게 제가 할 수 있는 제일 큰 어떤 순정? 고백? 그런 느낌이어서 뭔가 들으시는 분들은 좀 슬프다라는 그 감상평이 좀 많았었는데 네네네. 사실은 완전 사랑에 빠진 직후에 막 촉촉하게 젖고 막 어떻게 막 몸이 붕붕 뜨는 것 같을 때 그런 감성으로 가사를 쓴 거거든요. 야, 그래서 특히 가사 중에 아 얼마나 좋을까요 이런 파트가 있는데 거기는 제가 녹음실에서 제가 웃을 수 있는 가장 최고치로 웃으면서 불렀어요. 아 얼마나 이렇게 불렀어요. 그래서 웃음기가 담겨있는 그런 마음으로 부르면 좋을 것 같아요. 그래도 우리 중에 가장 선배님이 스타신데 시범 좀 보여주세요. 제가요? 예. 굉장히 기쁘게 해야 돼요, 기쁘게. 아 얼마나 좋을까요? 요가인데 안 웃으시는데? 아우 규현 선배 목소리가 슬퍼. 모이는 발음이라. 아 얼마나 좋을까요? 제대로 해줘. 제대로 웃어요. 아, 네, 기쁜 거를 좀 누거를 기쁜 거. 아 얼마나 좋을까요? 너무 좋았어. 진짜 좋았다. 웃으면 삐이 나요. 아, 너무 좋아, 너무 좋았어. 아. 자, 과연 유명 가족분들 중에 어떤 분이 이 곡을 본인만의 감성으로 바꿔서 불러주셨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데 어떤 바로 분이 준비하셨나요? 이 노래를 200번 들은 200번 이상 제가 한번 이런 게 사실은 더 긴장될 것 같은데. 맞아. 그죠? 관객이 없는 이런 게 훨씬 더 긴장. 관객 많으면 흥이 나서. 맞아요. 재밌다니까. 셋. 이 밤. 그날의 반딧불을 당신의 창 가까이 보낼게요. 사랑한 사라져버릴 것 같아.
사탄을 그리워 그리워 여기 내 마음 속에 모든 나를 다 꺼내어줄 순 없지만 사랑한다는 말 이 밤 그날에 당신의 되게 좋겠다 진짜 주현이 목소리가 그냥 뭔가 제가 오늘 여기 이제 현장에 와가지고 네. 뭔가 처음 딱 분위기가 바뀐 순간인 것 같아요. 아~ 네. 저는 누가 다른 분이 반편지를 이렇게 직접 앞에서 들어보는 게 거의 처음인데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많이 불러보셨구나. 네. 그래서 아 그냥 진짜 젖어서 들었던 곡이었고 네. 정말 야 너무 좋았다. 너무 좋았습니다.